우리는 여성의 자유라는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아직 허약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. 그리고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남성과 여성이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혼성의 사회에서 여성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도 오로지 여성 자신의 손에 달렸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.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광주에서 미디어 교육과 미디어 제작을 하고 있는 육수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페미니즘의 역사입니다. 이 책을 저는 2017년 1월 겨울에 여행을 떠나서 여행지에서 읽었습니다. 2016년, 그러니까 바로 전해에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. 살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는 꽤 많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. 여성 혐오가 뭔지도 몰랐었거든요. 근데 그 사건을 보고 이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어쩌면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스스로도 여성을 혐오하는 말들을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런 걸잘 몰랐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아, 이제는 내가 좀 페미니스트로서 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해준 책인 것 같아요. 네, 이 책은 원래 제목은 인문학 여성을 말하다라는 책이었는데요. 현재는 제목도 바뀌었고 출판사도 바뀌었어요. 페미니즘의 역사라는 책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고요. 니콜 바샤랑이라는 프랑스의 정치학자가 쓴 책인데요. 이세 명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대담하는 내용을 이 책으로 엮은 것이 바로 이 페미니즘의 역사입니다. 인류학자, 철학자, 역사학자 이렇게 각각의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관점으로 여성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. 우리 사회가 여성을 어떻게 바라봤고 또 여성이 어떤 억압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투쟁을 해왔는지를 이 책에서 한 권으로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. 페미니즘 입문서를 찾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을 하고 싶어요. 좀 딱딱한 이론서가 아니라 대화 형태다 보니까 굉장히 술술 잘 읽히고 또 많은 정보를 다양한 시각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 쉬운 페미니즘 입문서라고 생각합니다. 굉장히 전문가들이 대담을 펼친 책이잖아요. 뭔가 든든한 마음이 들었어요. 그다음부터는 페미니즘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좀 책도 많이 읽고 페미니즘 관련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실천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좀 상상하지 못했는데 요즘은 자신 있게 나는 페미니스트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아직 빨간 약을 삼키기 두려워하는 당신에게 전하는 책. 광주에서 최초로 생겼다고 하는데요. 광산구 젠더정책 전문위원 서정우님을 추천합니다. 광주가 진정한 여성 친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추천합니다. 정우님 받아주세요. 받아주세요.